정말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 국정 그리고 헌정 파괴입니다. 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9일 우리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축구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퇴는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막아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 폭정 그리고 헌정 파괴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북한의 테러 축구로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이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무관중, 무중계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을 마치 수용소에 있는 죄수 다루듯이 한 북한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의 미개한 실체를 일깨워줬다는 점이 이 정권 대북 정책의 치적이라면 치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한번 채택할 것을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공수처 드라이브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입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회 7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몫은 한 명일 뿐입니다. 여기에 만약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 전부 민변,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등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키려고 검찰의 압박을 가하는 여당, 국정감사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맞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이 여당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하고 야당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조국 적폐 방지 사법으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입법적 장치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는 3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투자, 고용, 저희가 경영 활성화 3법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10월 항쟁은 계속됩니다. 10월 항쟁이 끝나는 날은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멈추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